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역시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이광호입니다. 네, 먼저 신청부터 알아보죠. 오브제는 마스크 살 때 적용이 돼서 잘 이해가 되는데 뭐 카드 포인트가 있고 상품권이 또 있더라고요.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? 네, 카드 포인트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지원금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.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브제에 맞게 하면 되고 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. 또 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사용 방식은 기존의 지역 상품권과 같습니다. 백화점과 대형마트,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고 본인 주소지 광역지자체의 동네 상점과 병원,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유효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. 네, 또 이번에 기부 의사 밝히는 분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? 네,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. 이 경우는 일부는 받고 일부는 기부하는 식으로 액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. 또 3개월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데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SBS CNBC 이광호입니다.